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과 함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. 안철수, 김기현 등 유력 후보들도 잇따라 충청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당대표는 물론 최고위원 후보에도 충청의 목소리를 대변한 인사가 없어서 다시 충청권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. 지역 현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. 다음 달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. 안철수, 김기현 등 유력 주자 외에 윤상현, 조경태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경쟁에 가세했습니다. 하지만 당권 경쟁에서 충청권은 입지가 줄어든 모양새입니다. 현 지도부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 의장, 장동혁 대변인 등이 포진돼 그동안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습니다. 국민의힘은 충청을 기반으로 대선 승리와 단체장을 석권했지만 총선을 진두지휘할 대표 선거에는 충청 인사가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. 청양 출신인 윤상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섰지만 인천 지역구로 충청 인사로 분류하기 어렵고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선거에도 지역 인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지도부의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가 없다 보면 대전과 내포 혁신도시, 충청 지방은행 설립 등 현안 해결에 정부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우려인데 물론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.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역 출신들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당선될 확률은 없을 거고 지역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년 총선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할 필요는 없겠다. 유력 주자인 안철수, 김기현 의원 모두 충청은 뚜렷한 우세지가 아닌 만큼 기회가 열려 있고 선거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. 두 후보 모두 연초부터 충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당원 표심을 구애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여당 소속 시도지사의 전략적 선택 여부도 주목됩니다.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을 통해 10일쯤 본경선 후보 4명을 추려낸 뒤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투표를 진행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. 충청 인사가 빠진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어떤 정치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지역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TJB 이선학입니다.